시작하겠습니다. 11월달에 조용히는 현성이는 날짜 겹치지. 현성이는 11월 초에 다음 주 현성이. 다음 주? 네가 먼저?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빠나 여러분들, 옐로우 몽키입니다. 오늘은 블랙컴뱃 기자회견 일정이 있는 날입니다. 오후에 이렇게 나와서 용산 아이파크몰로 우리 팬분들과 그 블랙컴뱃 관계자 선수들을 보러 갑니다. 출발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격투기 블랙컴뱃 기자회견 했을 때 그때 좀 많이 떨렸는데 두렵고 무서운 떨림보다는 설레고 기대되는 떨림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왼쪽 아니면 먼저 이쪽에다 해주시면 네. 나머지 한 구석에 이제 상대 선수가 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걸 100장 해야 된다고? 옛날에 이거 코너 맥그리거가 사인하는 거 봤는데 이렇게 하더라고. 그냥 이런 전례들을 만들어 간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포스터를 다 하니까 티셔츠도 50장. 야,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요즘 훈련 열심히 하고 다시 기자회견 하러 왔습니다. 근데 모자 쓰고 오면 어떡해? 멋있네. 머리가 눌려도 네. 멋있네. 오랜만에 이렇게 블랙컴뱃 시합으로 다시 찾아뵙게 됐어요. 거진 한 1년 만이죠. 1년 만에 이렇게 넘버링에 출전하게 됐고 옐로모키 선수랑 저랑 한 경기 차이 납니다. 그래서 옐로모키 선수 경기 이기고 끝나시면 제 경기도 한번 관심 가져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마바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누구십니까, 형님? 껍질! 아니, 그거. 형은 강하니까. 큰 걱정은 안 되는데, 이퍼가 또 시합 스타일이야. 이퍼가 시합 때 진짜 조심해야 돼, 이제. 진짜 반칙적인 거. 진짜 반칙적이어서. 너가 잘해. 어? 너가 잘해. 홀리비스! 우리 태양 형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블랙컴뱃에 이렇게 오게 되셨는데, 한마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랙컴뱃 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뭐 이렇게 선수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단체는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시고 옐로몽키도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아, 형님 감사합니다. 파이팅. 모두 다 오셨죠? 네.